지금 금방 또 바뀌었어. 잘렸어요. 잘렸었나요? 안녕하십니까. 홍두깨이 시안입니다. 작가님 잘 있었어요? 작가님! 네. 박사님 잘려서 저기 갔어요. 박사님 잘렸어요? 네. 박사님 잘렸대. 옷을 잘 안 입어서 잘렸나 보다. 맨날 시골 시장표 입고 막 그래서 그래요. 그거 5,000원짜리 바지 되게 좋아해. 네. 슈퍼 가면 하나씩 사와. 어디 가서 사박사박 잘 사와요. 아유 참나. 그 옷을 그렇게 입어가지고 쓰겄어? 사람이 옷 되게 많잖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옷들이 많잖아요. 네. 그 한 번 입으면 안 입고 또 그 나올 때마다 협찬이라는 걸 해주잖아요. 근데 나는 뭐야? 협찬도 안 해줘. 협찬도 안 해주고 내 스스로가 사야 돼. 네. 그런데 이 옷만 잘 입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 나열에 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은 이제 우리가 들어도 잘, 제가 안 떠들어도 잘 알만한 말들이잖아. 이것은 뭐냐면 머리끝서 발끝까지 운이 다 붙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붙어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든 비싼 옷을 입든 싸구려 옷을 입든 이 사람의 외모에서 나오거든요. 이 외모가 피부가 깨끗하고 이러신 사람들은 아무 옷을 입혀도 예뻐. 그리고 좀 빛이 나요. 왜 연예인들은 뒤에서 후광이 비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무속인 같은 경우도 조금 잘 나간다 어쩐다 하면 뒤에서 후광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이 후광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 저절로. 그래서 옷만 잘 입어도 부자가 된다 이 말 뜻에는 옷을 항상 정갈하게 잘 입으라고 나온 말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정장이 보입니다. 남자들은 이제 그 괜찮은 슈트 한번 딱 갈아입고 여자들은 뭐 브라우스나 스커트를 이렇게 하고 이걸 정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사 다니는 사람은 거의 정장으로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꼭 넥타이를 맸지만 요즘은 넥타이를 안 맸더라도 항상 와이셔츠하고 그 슈트하고 이렇게 걸치는 건데 정말 멋있잖아요. 슈트 진짜 비싼 슈트 딱 맞춰서 그 영화관에서 보면은 와이셔츠만 쫙 걸려 있고 뭐 마이만 쫙 걸려 있고 바지만 쫙 걸려 있고 여기서 툭툭 거라고서 딱 입고 거기에 맞는 시계, 그래 거기에 맞는 신발, 거기에 맞는 넥타이, 뭐 이거 뭐야 이거 넥타이 이거 아니 소매 이거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넥타이 핀 이런 걸로 다 갖춰서 입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있는 티를 내는 거예요. 있는 티를 내야지 뭐든지 티를 내야지 티를 안 나면 말을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 내가 입는 옷 이런 것도 티를 내야 되고 자 여기에 명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사람이 명품이 되려면 명품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명품 가치가 있는 옷만 입게 됩니다. 근데 명품 옷을 입어서 명품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지적이고 예를 들어서 구설 같은 거 이런 거 끼지 않고 시간 약속 잘하고 진짜 부자 나열에 낀 사람이 그렇게 옷을 입으면 빛이 납니다. 그런데 옷을 평상시에는 아무렇게나 입다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떤 장소에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집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맞선 보는 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견 자는 것도 그렇고 다 정장을 입어야 되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장을 입으면 어떻게 되면 사람이 긴장이 됩니다. 이 정장 스타일을 입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긴장을 해요. 왜냐면 펑퍼짐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옷만 잘 입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긴장을 하고 있는 거야. 정장을 입으면. 근데 우리가 티셔츠나 바지나 이렇게 청바지나 아무렇게 입을 때는 절대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내가 비즈니스상 어떠한 일을 하러 간다든지 이럴 때는 꼭 정장 같은 이런 거 반듯반듯한 옷을 입고 가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옷차림으로 또 상대방 호감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뭔가를 아는 사람 같으면 내가 좋은 슈트와 좋은 구두와 이런 거를 신고 나가야지 그 해결책이 해결할 수 있고 상대방이 나를 또 도장도 찍어줄 수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이 낡았다고 뭐 그 낡아서 나쁜 옷이 아니고 또 고급이 아니라서 사람도 고급이 아니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옷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또 내가 어떤 곳에 가는데 이런 옷을 입어야지는지는 지역을 잘 선택해야지만 내가 그 옷에 맞게,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한국에는 이 양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한복이었지만 양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입어도 색깔과 이런 거, 내가 나와 맞는 색깔과 스타일과 디자인을 이런 거를 잘 골라서 입으면은 어디 나가서 비즈니스상 가더라도 그 일이 성사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장은 좀 그 입어야 될 때가 있지만 평상시 때는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평상시 때는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남이 입다 남은 옷 안 입기, 떨어진 옷 안 입기, 그 다음에 보풀나기로 막 이렇게 나는 거 안 입기.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단추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냥 입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여기 어떻게 좀 박음질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런 상한 옷이나 이런 구겨진, 그리고 구겨진 옷, 이런 옷을 입을 때는 내가 운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어디 나갔다 우리가 데려서 입고 나가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 얼굴이고 내 옷과 가방과 신발은 내 자신이고 내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건 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복으로 잘만 입고 나가도, 왜 우리가 외출할 때는 항상 다른 옷을 입겠어? 집에서 입는 거 따로 있고 나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으니까 비즈니스상 나가려면은 그 일처리에 대해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만나는데 밤색 옷이 어울리겠다. 그리고 나와 맞는 색상이 있습니다. 네. 나와 맞는 색상이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적색하고 마을려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브로치가 됐든 스카프가 됐든 남자들은 넥타이가 됐든 적색을 갖다가 하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적색에 검정색을 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맞는 색깔 쪽으로 해나가면은, 그리고 나와 맞는 색깔이 있는데 내가 그것이 초록색이다 근데 너무 튄다 그러면은 속옷을 입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넥타이를 바꿀 수가 있고 와이셔츠를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 쪽으로 바꿔 가시면은 이 운이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운이 상승하는 이런 글줄이나 이런 게 많이 있지만 한 가지라도 신경, 그만큼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나열에 끼고 내가 운이 상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옷을 잘 입어갖고 내가 성공을 하려면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신경을 쓰면,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는 티조가리에다 뭐 반바지인데 사실 이거 저는 말로 떠들고 있지만 저도 안 지키는 편이에요. 왜냐면 편한 것에 안주해 버렸어. 이미 편한 옷에, 우리 제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맨날 펑퍼짐만, 보다시피 좀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펑퍼짐한 옷에 내가 익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옷이 너무 편해.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으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일도 편하게 된다는 거야. 편해져 버려. 편해지면 안 됩니다. 뭐든지 긴장해야 돼요. 원래 유니폼 입으면 살 안 찌는데, 네. 평상복 입고 다니면 살 찐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허리 있는 바지를 입으면 살 안 찌는데 꼬무질 있는 바지 입으면 살 찐단 말이야. 그거는 뭐냐면 긴장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비즈니스상 걸치는 옷은 따로 있고 내가 집에서 입는 옷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옷들을, 그래서 사람들은 옷을 많이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옷값이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외국처럼 옷을 이렇게 막 못 사입고 그렇지가 않고, 외국에는 주로 드레스만 뭐 많이 입잖아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런데 반바지 많이 입고 슬리퍼 많이 신고, 그런데 절대로 잘 사는 그 상급 이하의 집들은 그렇게 입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나 구두와 다 맞춰 입고 그 다음에 차도 다 맞춰서 타고, 이런 데서 오는 기가 바로 부자 나열에 낄 수 있는 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든지, 내가 흰 옷을 입든지 검정 옷을 입든지 이런 옷을 입고 갈 때 기분이 좋아야지만 그 옷하고 맞는 거야. 근데 어떨 때 내가,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이 겪었을 거예요.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그날따라 옷이 이것저것 입어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날에는 나가서 안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럼 외출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니, 해야 되는데 약속이 됐으니까 해야 되는데 약속이 가서 없어진다거나 안 된다거나 그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징조야. 그게 징조. 그러니까 이 넥타이를 매도 안 이쁘고 저 넥타이를 매도 안 이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나가서 일이 안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옷만 잘 입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옷을 잘 입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게 아니고 있다는 얘기니까 보통 연예인들이 나와서 예쁜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막 드레스 같은 것도 과감하게 입어버리고 이러는 게 내가 내 자신을 알리는 길이고 내가 자신 있게 자신이 뿡뿡 나와가지고 진짜 어떠한 손짓을 해도 주눅지 않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처진 옷을 입었다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었다 뭐 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쓰기가 두려워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 뭐든지 모든 일에는 자신이 있어야 되니까 자신 있게 옷을 입으면 그 옷 입은 것만큼 자신도 짓고 그 다음에 자신도 나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좋은 사람도 많이 생긴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꼭 비싼 옷을 안 입어도 깔끔하게 입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깔끔하게 입고 그러니까 이 정식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은 보통 아까 우리 작가님이 얘기했듯이 유니폼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는 사람은 그렇지만 또 옛날에는 회사 다니는 사람은 또 회사복이 있잖아요. 네. 그 회사복으로 입는 사람은 그 회사의 이름이고 얼굴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거를 입는데 보통 평상복에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입고 나갈 때만 갈아입는 사람이 있는데 잘 되려면 내가 집에서도 잘 입어야 된다는 거. 근데 유니폼 같은 유니폼을 입어도 막 추리하게 안 빨고 입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옷을 잘 입어야지 운도 살 수 있고 내 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저기 뭐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 근데 맨날 구겨진 거 그대로 입고 뭐 세탁기 돌려서 쭈글쭈글한 거 그냥 입고 집에서니까 뭐 잠잘 때 입던 옷 그냥 그대로 입고 난 내 얘기하는 것 같으네. 하루 종일 그거 입고 왔다 갔다 손님 오면 후다닥 옷 갈아입는데 아무튼 그래서 나는 부자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원래 악취만 그러니까. 좋아하시잖아, 악취만. 그리고 나는 조항 대신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할머니가 홍두깨를 들고 오셔서 그랬는지 앞치마를 입으면 일도 잘 뛰고 점사도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쁜 앞치마가 없어서 지금 못 입고 이제 촬영할 때도 입을 판이야 이제. 내가 구독자가 많이 안 나온다. 지금도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안 나온다 이러면 앞치마를 입고 한번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치마와 나와는 인형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음식은 할 줄 모르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이 여기에서 어두운 옷보다는 밝은 계통의 옷이 더 운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밤색, 뭐 짙은 회색, 검정색, 검정은 기본이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되는데 흰색으로 포인트를 줘도 이렇게 되긴 되지만 너무 깜장으로 다 입는다든가 매일매일 깜장 옷만 입는다든가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밝은 옷으로 좀 입어주고 나와 맞지 않아도 흰색을 좀 많이 입어주고 너무 흰색만 있으면 또 안 되니까 가끔가다 다른 색도 좀 입어주고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그러면 옷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집이라고 너무 허술한 옷 입지 말고 집에서도 내가 그냥 뭐 바지면 바지 청바지면 청바지 면바지면 면바지 티면 티 그래서 금방이라도 약속이 되면 나갈 수 있을 정도 이 정도가 돼야지 내가 부자 나열에 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옷을 예쁘게 잘 입는 것보다도 검소하고 깨끗하고 그런 옷을 입어야지만 왜냐면 회장님들 같은 경우 잠바 입고 나오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 잠바 입을 때는 일을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냐면 일할 때 입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비즈니스장 나가서 입는 거, 집에서 입는 거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엄마나 할머니들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옷 입고 자고 나가시고 시장도 가고 은행도 가고 다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되면은 뭐 이제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뭐 갈 길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갖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잖아요. 근데 20대, 30대 요즘에 20대들이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쉽게 벌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부자 나열에 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력들을 그만큼 안 하거든요. 사람은 깊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와 숫자도 개념이 좀 있어야 되고 어떤 몇 시에 몇 시까지 나가는 거 이것도 잘 지켜야 되는 거니까 시간과 옷과 의복에 의식주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가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음식을 숟가락을 탁탁 털어갖고 먹으면 운이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서 가지런히 숟가락하고 젓가락하고 이렇게 놔야 되고 밥에 딱딱거리지 않아야 되고 뭐
음식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안 해야 되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옷만 있는 게 아니고 음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이 사는 이런 식당에는 다 똑같은 그릇에다가 똑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그대로 딸그락 소리가 안 나는 것도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들여다보면 TV에서도 내가 찾을 수가 있고 내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찾을 수 없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한번 찍어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의복에도 있는 거고 내가 사는 집에도 있는 거고 어떤 것은 말 속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다색으로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 부자 나열에 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함부로 나오지 않는다. 하늘이 도와야 재벌도 나오고 이러는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님도 부자가 되고 싶으면 우리 좀 많이 어렵다, 그치? 예, 지켜야 될 게. 네. 근데 진짜 부자로 마음 먹고 내가 지금 20대인데 30대인데 내가 50대까지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것도 하나하나씩 다 갖추시고 그렇게 하시. 가방도 땅바닥에 놓지 않고 저는 가방을 땅바닥에 잘 놓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가방도 항상 열려있지 않고 저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항상 정갈하게 쫙 닫아있고 항상 손으로 들은 가방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할 말이 되게 많네. 부자로 가는데 이것만 지키셔도 50%는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 부자 되고 싶으시면 슬리퍼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슬리퍼만 졸업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입는 반바지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많이 고쳐야 돼요. 말은 내가 확실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쁜 말 안 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옷은 자꾸 살이 쪄가지고 제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슬리퍼를 그렇게 찍찍찍 끌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슬리퍼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데 슬리퍼도 그냥 내가 통통통 이렇게 신고 다니면 돼요. 그런데 질질질 끌고 다닌다거나 타박타박 끌고 다닌다거나 이러면은 내 운이 그 소리에 들려서 내 운이 삭감됐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옷만 잘 입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음식을 잘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나? 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겸여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뭐가 부자가 되든 마음의 부자가 되든 진짜 돈의 부자가 되든 뭐 내 가족과의 부자가 되든 부자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우리 모두 마음을 내리고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깨끗한 나라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가정도 중요하고 내 몸에도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또 안 씻으면 안 돼. 잘 씻어야 돼. 그러니까 보통 일이 피곤하시고 40대, 50대 이러신 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게 물론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담배 냄새가 쩐내가 난다든가 아니면 땀 냄새가 쩐내가 난다든가 이렇게 향기가 없으면 돈이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반발이 나오겠죠? 그럼 일하는 사람, 노동자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거는 그때 일할 때 말고, 일할 때 말고, 그냥 평상시에 사람을 만난다거나, 일은 노동 일을 하지만, 사람을 만난다거나, 어떤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해줘야 된다거나, 이럴 때 옷을 갈아입고, 요렇게 옷이라는 얘기지, 일하고 노동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노동하고 일할 때는 옷을 입지만, 나와서는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식사를 하게 된다거나 이럴 때는 정갈하게 씻으시고 냄새도 향기로운 냄새를 뿜어야지 왜 향수가 필요하겠어요? 향기로운 냄새를 뿜어야지만 향기로운 사람이 올 수 있고 향기로운 말이 들리고 향기로운 일들이 생긴다는 법입니다. 말하다 보니까 겁나게 길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 옷만 잘 입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봤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두깨 이시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